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을 폐쇄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바로 옆 1200세대 아파트 단지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당국이 학교폭력평가에만 목을 매면서 통계 따로, 실태 따로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알바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자 대구교육청이 보완 대신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난 5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교육당국의 시스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 평가에 치중하다 보니 통계 따로 실태 따로인데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고생 김모양과 중학생 이모양이 집단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방학 후 진학하는 시기라 피해 학생들은 교육당국에 알리지 못했고 개학 후에도 학교는 이들의 피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경찰서에 갔다 와가지고 연락한 거라고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 보니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지만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꼬라도 몇 번 있었고 작년에 좀 많이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 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점점 줄기 시작해 최근에는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대구가 학교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단조사를 하거나 조사 참여를 강제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해 조사의 신뢰성은 의문인 상황. 교육부 학교관리위에 공개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로 보면 대구는 전국 최상위권이고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건수나 관련 학생 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전국 평균에 비해 두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와 실태, 예방 노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초중고중의 가장 큰 문제는 중학교 학생들의 이제 학교 폭력의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 당국에서는 이제 교육부의 이제 실적 위주로 형식적인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 항목에 예방 교육 시간이나 실태 조사 참여율 같은 수치에 비중을 두다 보니 교육청도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 폭력의 실상은 적게 반영하고 효율성 낮은 실적은 높게 평가하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학교폭력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때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밤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결국 유 의원에게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모레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탈당을 해야 합니다. 유 의원이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그 결과를 추인하는 최고위원회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여왔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서로 미루기 위해 가지고 공관위에서는 최고위로, 최고위에서는 공관위 보고 결정을 하라.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보고 스스로 결단하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에 쫓기는 쪽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을 줄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만큼 유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 밤 자정까지 탈당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공관위와 최고위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유 의원이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한 개파를 이루고 당수가 되려면 수석대를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무공천도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스스로 당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우선 거 이루어지는지요. 이런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어서 무고수를 낼 수 있지만 이번 사태에 무고수를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태풍의 핵이 될 유승민 의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선택의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인 대구 수성 을에서 이인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은 이태훈 전 부구청장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새누리당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분류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했다가 자리를 옮긴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을 지역에 같이 공천 신청을 했던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19번으로 이름을 올려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제6차 회의를 열고 달서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 결과 이태훈 후보가 공천자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순천 대구시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제1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는 배재훈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서상기 의원은 양명모 후보 지지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양명모 후보 당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지역 새누리당 공천에서 현역 의원 6명이 탈락하면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지역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하반기 시군의회 의장 선거부터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무소속 도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하반기 경북도의회 의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년 뒤 치러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새누리당 중심의 지역 정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을 폐쇄하기로 1년 전에 결정했는데요.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별팀까지 만들었지만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긴 지 100년이 넘은 대구의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지금도 업소만 43곳에 종사자 수는 250명이 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뒤 업소가 줄었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합니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지난 2014년 정부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대책에 맞춰 자갈마당 폐쇄 TF팀까지 만들었지만 별 진척이 없습니다. TF팀의 활동 내역은 폐쇄를 위한 홍보활동과 위생교육, 경찰 단속 등으로 대부분 홍보 단속 위주였습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지금 도심 내세 인사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조례조사 내보내는 건데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집결지 주변을 밝게 해서 스스로 도태되도록 한다는 것이 TF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집결지 일대엔 CCTV가 하나가 없고 집결지 근처에 들어서려 했던 문화창작교류센터의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시와 구청은 탈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집결지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1차적으로 지원제를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치? 저희도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TF팀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내년에 입주할 자갈마당 인근 1,200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연차로는 3년이 지났는데 바뀌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커가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으로 시선을 바라볼지. 구청은 지난해 4월보다 올해 성매매 업소가 11곳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와 구청의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돈을 덜 받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인력도 예산도 없어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은커녕 아예 없애버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이 학교를 포함해 지난해 특성화고 네 곳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가량인 52%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은 학생이 28.7%였고 10명 중 3명이 일하다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특성화고 6곳을 포함해 대구 8곳에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담 인력도 관련 예산도 없이 간판만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알바 신고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결정에서 어떻게 안내 받았습니까? 저번에 내가 좀 들은 붙어있었는데 고간판 같은 게 그거를 제거를 했거든요, 이미.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 교육청은 이 알바 신고센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 신고센터가 저희들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게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치한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전담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알바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던 청소년 인권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이나 노동권이 그만큼 후퇴될 수밖에 없고 음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또 그 피해는 청소년들한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설치된 알바 신고센터는 210여 개.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다며 요란스럽게 간판만 내걸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물이 새거나 잘 안 나와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주시가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 속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심하게 낡은 수도 계량기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누수로 실제 사용량의 너댓배에 달하는 수도요금이 나오는 탓에 집주인은 얼마 전부터 아예 빗물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원인 점검부터 수리까지 1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수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경주시의 현장 수리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경 많이 썼죠. 맨날 물새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건지졌어. 수돗물조차 편하게 쓰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를 상대로 경주시가 시작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개최하던 행사 대신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부터 계량기와 배관까지 가정집의 수도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고 수질 검사까지 해줍니다. 경주시에서는 상수도 뒤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수리해 드릴 테니까 그 어려운 세대에서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경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는 유엔이 정한 제24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늘 엑스코에서 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다양한 강연과 문화공연을 했으며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시상도 했습니다. 안동댐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 안동댐의 수려한 경관을 담은 사진 60점을 전시하는 사진전이 열렸고 물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퍼포먼스도 공연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생활 물가지수는 109로 4년 전보다 4.2% 올라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4년 전보다 포도와 참외 같은 과일 가격이 20에서 50% 정도 내리고 보육시설 이용료가 30% 이상 내렸지만 국산 담배 가격이 80% 오르고 양파 가격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생활 물가지수는 106.9로 4년 전보다 1.8% 올라 강원도와 충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자정 무렵 37살 김모 씨는 경북 영주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친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기가 울고 보채자 목마를 태워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던 상황. 아기는 바닥에 떨어진 후 몸이 경직되고 출혈도 있었지만 5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뒤늦게 귀가한 엄마가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한 달 후 뇌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혼수 상태로 이송된 영아를 진찰하던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아빠 김 씨는 딸을 떨어뜨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밤에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T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보이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애기 같은 경우에 뇌출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른쪽 눈 부위에도 보니까 이제 파랗게 무슨 멍 같은 것도 이제 보이더라.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습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부대를 지휘해온 해병대 1사단 대대장급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최근 모 대대 지휘관인 A 중령이 부하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A 중령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구 수성못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풍기 과열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인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오늘 6대 조득환 회장과 7대 차순자 회장 이취임식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졌습니다. 보광직물 대표인 차순자 7대 회장은 취임식에서 보다 나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행사에서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10년사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경북농민사관연합회는 오늘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교육연구센터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홍병기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경북농민사관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9,300여 명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전국 최고의 농업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 공식 개장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오늘부터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오늘부터 오는 27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시범 경기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LG와 두산, SK와 차례로 두 게임씩 시범 경기를 하는데 주중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3,000원과 5,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7곡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합니다. 7곡군은 한 해 3억 원을 들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봉사단 서너 명을 선발해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9월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들 봉사단은 식수를 개발하고 마을 안길 포장 등을 통해 마을 개선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사는 수입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 차량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동급의 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